안녕하십니까, 몽키 티니스입니다. 오늘 우리 몽키를 잡아라에 출연하실 분은 대대몽키 누구죠? 지금 현역 고등학교 선수. 현역 선수입니다. 네, 네. 네. 우리 현역 안 봤는데 저쪽에서 네, 한번 좀 강국히 네. 몽키 테니스가 대세니까 한번 네. 출연 어떻게 안 되겠나. 네. 3일 정도를 찾아오시더라고요. 3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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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수들 후원해 주시는 분이 3일을 이제 삼고초로라고 하죠. 네. 제가 량이 또 얘기 길으시네요. 네. 그래서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네 번째 손님인가요? 네 번째죠. 네, 네 번째 손님. 네, 보시죠. 몽키 잡으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몽키를 잡아라 현역 선수 네,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 먼저 이름과 네, 나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군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조선웅입니다. 네. 박수.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선수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여고 2학년 강나연입니다. 우리 조선웅 선수는 전 랭킹 1위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출신이죠? 현재는 아니죠? 그렇죠. 네, 현재는 뭐 저 또 개인 사정상 시합을 안 뛰고 해서 지금은 두 자릿수까지 밀려났다 그러는데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여기서 몽키한테 한번 맞고 영 뭐 올라오든지 다시 내려가든지 어떻게 생각? 올라가야죠. 네. 네, 몽키한테 기회를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네. 네네. 자, 우리 강나연 선수는 이번에 얼마 전에 또 전국체전 고등부 금메달. 네, 금메달 대구 대표로 오늘 여기 우리 현역 선수들이랑 저희들이 이제 단식 정식 게임 안 되고. 시간 관계상 네, 1세트, 뭐 3세트는 저희가 이제 운동을 그만둔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맞아요. 잘못하다가 병원행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미니게임 네, 타이브렉 3세트로 네, 단식은 그렇게 진행하고 복식은 네, 1세트. 이 두 선수들을 지금 우리 저희가 지금 같은 이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데 선수들을 후원해주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넘버원 스포츠 대표님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하도록 하죠. 자, 우리 바로 이정철 넘버원 스포츠 대표님이십니다. 넘버원 스포츠 포르자 코리아 대표 이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두 선수들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계기라기보다는 네. 뭐 조금이나마 네. 이제 주니어 대한민국 주니어 발전을 위해서 네. 그 하려는 계기로 하게 되었고 네. 지금은 조금 뭐 미흡하지만 최대한 많이 후원을 해서 조금이나마 세계적인 선수로 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또 이렇게 두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선수들이 네. 저희 몽키를 잡아라에 출연해서 또 이런 또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또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이 선수들이 오늘 지게 된다면 대표님께서는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먼저 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도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코치진을 자랑하는 몽키 테니스와 네.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뭐 해달라는 건 다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아까 우리 그 조선웅 선수하고 강나연 선수가 네. 좀 궁금해하던데 네.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하느냐 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또 데디몽키가 이게 또 엘리트 선수들의 코칭이 진짜 이거 아무한테나 푸는 그런 코칭을 해주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일 이게 되면 데디몽키가 숨기고 있는 그 티칭에 대한 거를 우리 두 선수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가시죠. 강나연 선수부터 서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우리 강나연 선수 긴장했나요? 긴장하고 왔습니다. 이 정도 카메라에 긴장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맞죠. 코리아 오픈 결승이나 이런 거 하면 카메라가 옆에 수십 대가 오지 않습니까? 관중들도 많고. 네. 좋아요. 우리 강나연 선수는 저도 이제 플레이하는 걸 봤는데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 저런
기복 있는 플레이. 네. 반갑습니다. 불창, 불창 치는 플레이어. 그렇죠? 네, 그렇죠. 사자성어를 한다면 주구장창. 주구장창. 이런 또 단어가 있죠. 넘겨먹기. 아, 예. 이런 거 아, 있죠. 넘겨먹기는 아니죠. 넘겨먹기 아니죠. 주구장창입니다. 포인트죠. 사자 선수가. 근데 하여튼 뭐 포인트가 아주 손입니다. 제가 제일 담고 싶은 포인트는. 아. 근데 오늘은 담고 싶지 않네요. 아, 아, 오늘은 담고 싶지 않아요. 아. 인, 인, 인. 지금 화이트 공기도 지금 힘을 주고 쳐야 되는데, 받아 쳐야 되는데. 그렇죠. 어, 날아가네요. 아. 박찬호 선수 이겼습니다. 아, 이거 우리 강남 선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강남 선수 아직 지금 적응을 지금 못 하고 지면은 지금 얼마 전에 땄던 금메달 놓고 가야 됩니다. 아, 예, 명성이 금메달 안 가져왔죠? 자, 세컨 세트 강남 선수 파이팅 하세요.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 이거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조금 적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물론 처음에 원래 공이 우리가 이 스트로크가 짧으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렇게 플레이가 안 먹힐 때는 안 풀릴 때는 스트로크가 좀 짧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일단은 코트장 안쪽으로 샷을 좀 넣은 다음에 좀 이제 좀 분위기나 이런 샷 감각을 좀 올리고 나서 아 그렇죠 이렇게 좀 더 라인에 붙인다든지 좀 더 희귀에 본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나요 끌려가나요 이끌어갈 거죠. 아, 이거로 가야죠. 지금 랭킹이 전 지금 세계 랭킹 1이었으면 좋겠는데 전 국내 랭킹 1인데. 아, 국내 랭킹 1. 네, 국내 랭킹. 지금 전 국내 랭킹 1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지금 고등학생 지금 선수들이 몇 명인데. 그죠? 자신감을 뺏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아~ 이거 뭔가요? 끝났나요? 네. 7-5 승입니다. 아, 우리. 자, 자. 드디어 오늘 서브를 더블 폴트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아자! 진짜입니까? 네. 야, 노력에 결과입니다. 공이 별론 같아요? 저희는 헤드. 아! 아, 아 다시 해야 되겠네, 헤드 공으로.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리님께는. 예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현역 선수들이 단식 위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뭐 복식 선수가 따로 뭐 학교나 뭐 거기서 또 육성을 하긴 하던데 아무래도 스트로크에 집중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식이 좀 아기자기한 플레이 이런 거에는 좀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대6으로 진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근데 조선웅 선수랑 강나연 선수랑 또 혹시 파턴을 해본 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아, 저희들 넘버원 팀 그 그냥 비공식 모임 할 때 우리 아, 연습 게임에서 네, 연습 게임에서 네. 한 적 있고 또 간략히 말씀드리면 또 강나연 선수는 그 주니어 여자 국제대회에서 복식 우승도 하시고 복식 선수네요. 예예. 아 그동안 내가 찾아헤맸던 복식 선수 여기서 만나네. 또. 아. 그런 경력이 저 안동여고의 정보영 선수랑 같이 우승한 경력도 있고 조선웅 선수도 최근에 좀 복식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네네. 오늘 이 게임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레드몽키와 또 블루몽키의 또 파트너십을 또 무시 못하니까. 파트너십이요? 파트너십. 아 파트너십. 예. 네. 파트너십 체결을 했죠? 맺었죠? 네. 네. 파트너십 체결을 얼마 전에 맺었어요. 정신계약으로. 예. 네, 얼마 전에 맺었습니다. 오 사고 벌써 사고 터지나요 벌써? 기선제압 들어갑니다. 기선제압입니다, 이거. 벌써 사고 발생하네요. 벌써 기선제압 들어갔습니다. 야 우리 또 왼손잡이 같은 왼손잡이 또 우리 또 블루몽키도 아. 또 서버가 일품인데 상당히 요런 게임 참 진짜 기대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라인업을 잘 짜신 것 같아요. 단식 두 게임에 네. 복식한 게임인데 딱 그 몽키 코치님들 네. 배분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게임 제일 긴장감 높은 게임이 아닐까. 아 그렇죠. 예. 아주 재밌겠어요. 아 조선호 선수 서브가 사실 이게 스트로크는 이게 제가 이제 현역 때 선수 소식을 할 때보다 근력이 떨어지니까 서브의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이제 네. 은퇴를 하면. 최근에 안 그래도 데디몽키님 11월 달부터 아카데미 네. 하신다고 했는데 아, 몽키 아카데미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주니어와 아카데미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요즘의 추세가 네. 학교 체육이 좀 힘든 추세가 됐죠. 네 그렇죠. 네 뭐 애들 시합을 보내주는 뭐 이런 수업 일수도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뭐 좀 저희 때는 그때는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연습 시간도 좀 훈련 시간도 많았고 예, 예. 시합을 뛸 수 있는 그런 그것도 그때는 시합을 뛸 수 있는 시간 됐는데 시합이 없었고 요즘에 또 국내에 시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엘리트 주니어 애들이 성장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 학교 이 교육청에서 이제 하는 그런 방침들이 좀 이제 선수 운동 선수들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나. 예. 좋은 선수를 만들어 볼까 해서 네.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설레고 두렵고 네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건... 앞으로 준비한 만큼 잘 되기를 바라고 주변에. 좋은 네네. 선수 있으면 네네. 몽키 아카데미로 그렇죠. 네. 선수 지금 1대1이면 현역들이 이런 계속 이제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이런 몸놀림들이 확실히 은퇴한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그런 빠른 놀림, 빠른 몸놀림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어떤가요? 조선호 선수 지금
강나연 선수 어때요? 복식 해보니까 할만해요? 복식은 이겨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파이팅! 그 이바닥 겸손해야 되는데 말부터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가면 저로 수렁 선수는 되게 장기입니다. 아, 그 예, 밝은 거. 아, 밝은 거. 예. 천지 모르고 예, 밝은. 오, 버텨냈어요. 버텨냈습니다. 버텨냈습니다. 버텨냈어요. 버텨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내용 있습니다. 아, 아우. 자신이 내야 되네. 그럼 언젠가, 언젠간 들어갑니다. 아, 언젠간. 그렇군요. 터치감이 좋네. 터치감이 야, 그거를 딱 그거를 딱 기본이죠. 네. 오, 어 블루먼 크루 넣어야 되죠. 네, 이거는 어디 가도 넣어야 됩니다. 어, 딸기비 발리 나왔네요. 딸기비 발리 네트 앞에서 바짝 낮춰서. 요즘에 저 유튜브 브라이언 형제들한테 빠져가지고 네트 많이 붙습니다. 그만큼 많이 넘어가죠 뒤로. 아, 좀 코로나 끝나면 좀 관중들도 좀 모시고. 아, 관중도 불러야 되나요? 네. 뭐 좀 해야 되겠네. 아, 까비야, 까비. 방금도 우리 나인 선수가 앞에는 왔는데 자세가 불안했죠. 저런 거는 그냥 욕심을 가지지 말고 다시 그 다음 공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샷 처리를 좀 해줬었어야 되는데. 나이스 오브입니다. 조성 선수 키가 몇인가요? 너 코멘트 해주세요. 네, 선수 뭐 전에서. 네. 아니, 근데 나는 몰랐거든. 아까 전에 저 멀리서 봤을 때는 크게 보이던데 옆에 서니까. 작아지. 아, 볼루몬키 서버도 일품이죠. 네, 네. 오, 아웃이가. 아, 까비야, 까비. 아, 이건 정석 발리 나왔는데. 네, 아, 내용 있습니다. 네, 정석 발리 나왔는데 저런 거는 거의 잡혔는 발리인데. 그런 감들이 우리 동호인분들도 우리 이 스매싱 파트너 상대방한테 이 스매싱을 던져주고 받는 그런 연습도 꾸준히 하셔야 돼.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딱 이런 디펜스 능력을 그런 연습을 통해 좀 많이 갖추죠. 우리 그래서 하셔야 되는 스매싱 한 15분씩 1인당 치면은 그거 정확하게 올리는 연습도 디펜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정확해요 스트로크이. 강나연 선수는 공이 길게 오거나 짧게 아까 짧게 오면 좀 당황을 하던데 길게 오는 공들은 당황을 하지 않아요. 그냥 딱 포커 페이스로.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우리 블루몽키도 우리 이 또 현역 선수들 온다고 그래가지고 3일 전부터 연습 연습 엄청 하더니. 네, 좀 공이 안 밀리네요.
아~ 많이 날카로워졌다. 3-4. 왜 진지합니까? 네? 왜 진지해요? 선수. 아, 해외 선수도 아~ 진지하게 또 임해주는 게 예의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거 뭐 살벌합니다. 뭐 칼바람 실실 불고. 아. 아! 팀킬 들어갔습니다. 굿샷입니다. 팀킬 들어갔습니다. 오. 저 포인트입니다. 저 포인트. 아니 팔이 완전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싸발라 버리는 전 좀 무슨 포인트인가요? 고무고무 포인트인가요? 좀 무슨 포인트죠? 원피스 포인트. 원피스 포인트인가요? 네. 전문 용어는 우리 골프도 있죠. 골프도 레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늘어났다가 쏘는 저런 저런 느낌이 저런 느낌이 저 옛날에 또 강서브 앤디 러디 아 러디 네, 앤디 러디한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야. 오, 감각적인 쇼트. 강라의 선수가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드디어 카페. 아 포커에서 부러졌죠. 지금 웃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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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식거렸죠? 네. 대표님의 바람이 깨졌습니다 지금. 네, 피식거렸습니다. 이기고 있으니까요. 아, 뭐, 이야, 이게 무슨 네, 일인가? 파트너가 잘하고 있으니까요. 예상. 아, 저 예상이 맞네. 6대 3. 6대 3으로. 네. 아, 또 저 몽키에서 또 한 게임 또. 이렇게 또 호노라기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 레몬이 네.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또 애들 가기를 또. 그렇죠. 1승은 또 손에 쥐어서 보내줘야 되죠. 예, 예. 예, 손에 쥐어서. 자, 복식 또 우리 또 블루몽키랑 레드몽키님이랑 해봤는데 어때요? 복식 좀 남죠? 네. 파트너가 너무 잘해줘. 아, 파트너 오늘 네. 철벽, 네? 벽치기, 다이맨 넘어가는. 좀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표정이 많이 웃음기가 좀 뛰네요. 아, 우리 데디몽키도 참 현역 시절에는 단식으로는 굉장히 잘했는데 그죠? 그렇죠. 네. 우리 2010년 여수 오픈 우승. 근데 지금 벌써 와, 좋아요. 저는 조금 탐색전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역시 공발이 다르네. 지금 데디몽키가 지금 힘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탐색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죠. 와, 조선 선수 좀 긴장을 했는 건가요? 얼마 전에 우리 박천화 선수와 화이트 몽키랑 저를 보는 그거랑은 거리가 좀 있어 보이긴 한데 네. 긴장을 많이 한 표정. 그래도 그 화이트 몽키랑 저는 네트에 걸었는데 저는 바깥으로 나가네. ATP 룰다. ATP 룰 1-1. 굿 서브예요. 야, 더블 폴트 후 에이스. 데디몽키도 오늘 조금 긴장을 한 듯한 모습이. 아, 그렇죠. 왜냐면, 네, 왜냐면, 와, 방금 같은 서브가 굉장히 잘 꽂혔는데, 높게 디펜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 역시. 잡자는 바꿨죠. 네, 사이드로, 네, 와이드로 벌려놓고. 역시, 노련미가 달라요. 슬라이스로 계속 대치하고 있는 우리 데디몽키. 조선호 선수 지금 3-3인데 네, 어떻게 앞으로 플레이를 할 예정인가요?
네, 7대 3이요. 아, 저 자신감은 우리 대리네. 7대 3. 야, 세 포인트는 그냥 졌다는 소리죠. 아우시죠. 방금 7대 3이라고 하는데 바로 한 포인트. 저번에 대디 몽키가 7대 3인가요? 아. 아. 이게 아무래도 선수들끼리 게임에서 빡빡 오는 건가. 그렇죠. 예. 그 템포를 조금 늦춰서 좀 공을 힘을 죽이면 이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원래 조선웅 선수 입장에서는 맨날 강한 공만 받다가 맞죠. 그런 공은 이제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시죠? 데디몽키가 처음에는 강대강으로 한번 붙어봤다가 확실히 현역 선수들한테는 강대강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전술을 슬라이스 그렇죠. 혹은 서브핸드 발리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4대 6 세트 포인트인가요? 네. 하나를 벌리고 또 조선웅 선수가 작전일 수도 있어요. 이 세트를 주고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왜냐면 또 선배 입장에서 자존심이 있을 수 있어요. 1세트 우리 몽키 테니스가 아닙니다. 예, 이래다 보면은 5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또 조선웅 선수가 또 1세트를 일부러 또 선배 입장에서 또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세트 발라봐. 그렇죠. 나 말려주려고. 예, 2대0으로 끝나면은 선배가 또 너무 쉽게 예, 체력 소진을 하지 않고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작정일 수 있어요. 합니다. 버튼 웃고 있지만 두 번째 세트. 헐. 왔어요. 이런 거는 들어갔죠. 이런 거는 이상. 나이스. 우리 조선웅 선수가 제 팀이 아니라도 예. 근데 이번에 좀 데디몽키가 드롭이 좀 높았어요. 그죠? 조금만 낮았으면은 조선웅 선수가 로우를 처리를 하면서 예, 발리 위치를 쉽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전략은 좋았습니다. 나이스. 자, 3-0. 굿 서브. 그러네요. 우리 불멍기는 배 힘으로 넣는다면은.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네. 좀 한 번씩 때려주죠. 데디몽키 서브 자체가 이 스핀이 일반 스핀보다 좀 많이 감기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조선웅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자기 또래 그런 학년들에 대한 서브보다 이 스핀의 종속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때리는 게 방금 같은 두 개다 에라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저걸 받아냅니다. 아, 야, 방금의 이 슬라이스 디펜스는, 야, 이거는 진짜 정말 ATP급에서 볼 수 있는. 예, 근데 저 내일 못 일어날 거예요. 다리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쪘어요. 내일 시합 나가네. 조선웅 선수 내일 시합인데 지금 우리 대드봉기가 좌우로 지금 기 빨리고 있어요. 야, 기 빨리고 있어요. 4대4. 야, 4대0에서 4대4까지 갔습니다. 다시 잡아냈습니다. 네. 1등 상황에서는 조선웅 선수가 좀 부담스럽죠. 퍼스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이제 또 복식 때 저 서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눈앞이 막막해지기 시작하는데. 나온 맞은 거 아니에요? 조금 나갔어요. 저런 거 보통 야 저런 공을 잘 에러 하지 않는 대종핀인데 방금은. 근데 원래보다 이번에 너무 좀 더 안전하게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리몬키가 원래대로 좀 힘을 줬으면 임팩트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너무 안전하게 이제 치려고 하다 보니까 라켓이 좀 흔들렸습니다. 자, 길었죠. 맞아요. 타임 커트 체인지. 이야, 오늘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지금 밑에 119 지금 우리 축구 때문에 129가 와 있는데 축구 애들보다 저희가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끝나고 대목을 바로 실어서 구급차로 병원으로. 그래요. 아, 오늘 빅게임 6대6. 아, 되게 재밌네요. 2대0으로 우리 몽키 테니스의 대드몽키가 승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세트홀을 갈 것인가? 아, 여기서 저런 에러가 나오네요. 에이스 장식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 이야, 진짜 우리 대리몽기 대단합니다. 슬라이스에 무너지고 맙니다. 조선우 선수를 상대하다 보니까 옛날에 결승전에 떠올랐어요. 그 김현주이랑 딱 이 스타일이랬거든요. 저는 개같이 뛰고 줄창 때리고 똑같았습니다. 경기 결과가. 네, 너무 잘 치셔가지고 슬라이스 공 대처하는 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선웅 선수가 이 포핸드에서 때리는 게 진짜 그렇게 사이드로 많이 빠지는 걸 데디몽키가 또 뛰는 걸 보고 저쪽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진짜 와이드로 빠지는 거에서 이 슬라이스로 이 들어오는 이 드롭 같은 그 포핸드는 어디다가 들어간 거죠? 어쩌다가 들어간 겁니까? 재수죠. 네, 재수입니다. 조선웅 선수가 당황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너무 잘 뛰셔가지고. 네. 근데 지금 우리 데디몽키가 지금 현재 나이가 38입니다, 38. 네. 근데 조선웅 선수가 오늘, 저는 쉽게 조선웅 선수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야, 그래도 봐준 건 아닌가요? 혹시? 아, 열심히 했어요. 아, 열심히. 홈코트 아닙니까? 아, 여기 또 우리 데니 몽키 홈코트. 좀 이제 좀 먹고 들어가잖아요. 똥개도 자기 좋아하면서는 마당에서 30% 먹고 들어간다는데. 네. 저는 아마 한 50%는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내일 시합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또 여기 몽키 를 잡아라 출연해 주신 우리 조선웅 선수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몽키를 잡아라 선수편 선수편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1인당 그죠? 네네. 예, 현역 선수편 네. 동호인편, 지도자편, 선수편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몽키 테니스 팀이 2-1로 승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단식에서 괜히 네. 같아요 이거 약간 마지막에 좀 졌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은 못했네. 자, 우리 오늘 저 조선웅 선수부터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단식하면서 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좀더 안 끝날 줄 알았는데 막 살려서 넘어오고 하니까 당황도 했고 너무 잘 치셔가지고 오늘 반대가 되는데 그죠? 네. 그쪽에서 살 죽었는 게 넘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우리 나연 선수는 오늘 좀 기분이 좀 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단식할 때 네. 긴장을 좀 한 것 같아서. 아, 긴장했어요? 사실 실전 시합 때보다 더 긴장했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전 시합 때는 상대 선수가 어떻게 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카메라도 없고 여기는 이제 전부 다 막 관중들도 많고 지금 오늘 보러 오신 분들도 카메라도 서 있고 네.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긴장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조선웅 선수는 또 우리 저 머들이 네, 또 나왔죠. 채널에 또 자주 네. 출연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카메라가 좀 낯설지 않은데. 아, 맞아요. 강나연 선수는 좀 새롭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세계적인 선수가 또 되기 위해서는 이런 카메라 앞에서 자꾸 쳐보는 네네. 그런 것들도 어차피 또 대구니까 네, 우리 경북영호 대구 후배니까 자주 불러가지고 네, 자주. 다음에 우리 나인이 선수 나인이 오면은 카메라를 제가 사비로 한 10대 사가지고 그냥 막 옆에 다 달아가지고 핸드폰까지도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이런 카메라 울렁증을 좀 없앨 수 있는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또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표님 그죠? 그럼 또 큰 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 또 넘버원 스포츠 대표님까지도 또 이렇게 또 출연하셔서 저희 몽키 테니스와 함께하는 이 경기를 보시면서 소감 내용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또 몽키 대장 레드 몽키님과 또 데디 몽키님 또 블루몽키, 화이트몽키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카메라 울렁증이든 이런 걸 우리 그 후원 선수들이 극복해서 또 더 좋은 그 경기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몽키 테니스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 채널에 많이 또 출연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오늘 단식에서 또 오늘 멋진 활약을 보여주신 우리 데디몽키님 오늘 소감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아는 우리 또 이 조선웅 선수의 그 감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미안하네. 내일 시합인데. 원래 우리 선수들은 요즘 선수들은 고등학교 선수들이 맞아요. 슬라이스라는 걸 잘 안 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적응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근데 그런 적응도 앞으로의 선수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당한 만큼. 슬라이스 연습해서 남들을 괴롭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많이 경기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우리 화이트 몽키도 오늘 단식을 네. 뭐 좀 이기고도 기분이 별로 좀 네. 이래 좀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강나연 선수가 실제 치는 걸 몇 번 봤었는데 오늘 거기에 긴장을 많이 해서 20%도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블루몽키와 저는 패를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넘버원 브랜드에서 저희들이 좋은 선수들 후원도 하고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선수들 다 후원해 드립니까? 전화 막 오면 다 안은 안 됩니다. 또 우수한 선수와 네. 또 가정 형편이 좀 힘든 선수 이런 분들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키를 잡아라 오늘 선수편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